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 및 제15회 대성사 산사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를 대신하여 유기현 청주교도소속께서 봉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7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대독. 윤관영 충청북도 교육감을 대신하여 최복현 창리 초병설 유치원 원감 선생님께서 봉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의 오늘이 환한 연등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7일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 드림. 박덕흠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김일환 전 옥천교육장님께서 봉축사를 대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생과 함께 자비의 걸음을 걸으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부처님의 원력처럼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삼계 중생의 마음이 모두 청정해지시기를 바론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봉축사로는 황규철 옥천군수님을 대신하여 황성검 박사님께서 봉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널려 퍼지기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자비 아래 모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대신하여 시인이신 김영미 교수님께서 봉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상생과 화합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온 누리에 내리고 광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에 소망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합장.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을 대신하여 이은주 우성정보대 육아교육과 우크렐레 양상불 강사님께서 봉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모쪼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웃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살피고 보듬어 주신다면 우리 옥천군은 더욱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오늘 사랑과 자비로 하나 되는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은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다음 봉축사로는 유정현 옥천문화원장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성사 주변의 꽃들도 나무들도 풀도 다 아름답습니다. 마치 대성사 불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 대성사 불자 여러분의 깨달음과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합장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로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옆에를 이제 보시고요. 오늘 오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손을 이렇게 올려서 오늘 오신 부처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천상천하 무효불하고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크게 채워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자랑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환호와 함께 박수 한번 주시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분은 내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분은 모레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지금 감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토닥이면서 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바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한 행동이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생까지도 과업으로 올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오늘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부삼조입니다. 서로 함께 돕고 함께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회, 그걸 우리는 삼부삼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뜻한 세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조직 내에서 상하간의 협력과 책임을 토대로 문화적인 기반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자연보호. 자연보호는 어려운 게 아니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면서 간섭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또 쓰레기를 또 수거를 하고 한 사람의 시작이 옥천군을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천해서 여러분도 함께 오늘부터 이제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국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나부터 자연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년에 틀리게 오늘 부처님 날은 오신 날은 꽃을 아주 이렇게 쫙 양쪽으로 줄을 세워서 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꽃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가꾸고 아름다움을 보존할 텐데요. 이 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의 꽃이 공양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또 꽃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기의 힘과 정성을 또 쏟았겠습니까? 그 우리는 불국토라게 불국토. 꽃을 그냥 보시지 말고요. 오늘 내려가실 때는 아 아름답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름답다.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 아름답다. 바로 여러분이 꽃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아름다운 부처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이세요 지금요? 제 눈에 다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부처님, 아름다운 부처님, 곳곳에 계신 아름다운 부처님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부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중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 예,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인간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명의 화살을 이제 우리는 맞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화살이요. 어제 여러분하고 오늘의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제 여러분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모습은 틀리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화살을 막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화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화살을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중요한 화두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남을 욕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법회를 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는 동안에 저 뒤에 보살님들이 여러분이 맛있는 공양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저렇게 봉사를 해야지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실래요? 제가 법문을 하는 중간에 우리 아기들이 여기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른의 눈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른의 눈에 보면. 근데 저희 아이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바로 부처님의 동자성 모습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기한테요. 잘 크라고. 저 때가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때죠.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도 잘 듣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자기가 부처인데요. 뭐.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랬죠? 절에 몇 시에 갈까? 또 몇 시에 돌아갈까? 밥은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인사를 할까? 부처님께 절을 세 번 할까? 네 번 할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행동으로 옮겨져요. 스스로 내 스스로 행동을 이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가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아 왜 내는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는 무슨 희망이 없어. 정말 그렇게 접근하는 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언 부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점점 쌓여서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도랑에 꽃을 피우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이 꽃한테도요 칭찬해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부처님 도랑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심 대자대비 제방